깊은 곳에는 물 또한 넉넉하기 마련이지요. 골이 깊은 청송에는 맑은 물이 지천입니다. 그런데 더러 빛깔을 품은 물도 있답니다. 보글보글 거품을 일으키며 주변을 붉게 물들이는 물. 사람들은 이 샘물을 가리켜 약이 되는 신비의 물이라 합니다. 아이고, 얼마 좋다. 오늘은 그 물에게 이야기 청해볼 생각입니다. 청송읍 부곡리는 달기마을로 더 유명한 곳입니다. 마을 중심에 떡하니 자리 잡은 약수터 때문이죠. 마을뿐 아니라 진짜 약수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줄 서서 마시는 물이 됐습니다. 청송은 옛날부터 예. 이거 청송 달걀물이라고 참 맛이 좋고 병건 치는 위장병이 되게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부산서 물이 뿜어져 나올 때 소리가 닭 울음과 비슷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 달기약수. 옛날 어른들은 닭을 가지고 이 경상 사람은 달구 새끼, 달기 새끼 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달기 약수다. 약수를 얻게 된 건 우연한 일이었습니다. 조선 철종 때 금부 도사를 지낸 권성하 씨라는 사람이 이곳 농업 용수를 이제 그 개설하다가 보니까 그 바위에서 용출되는 약수가 제가 이제 물이 나와서 그걸 마셔보니까 트림이 나오고 속이 편하더라. 그래서 이게 약수다라는 걸 전해왔습니다. 탄산과 철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달기 약수 덕인지 마을에 위장병으로 고생하는 이는 드물답니다. 맛있어? 맛있다, 그래 봐. 맛있다. 아, 좋다. 안 돼. 태훈아, 가자. 약수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지만 다행히 물이 닳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하나였던 샘도 지금은 곳곳에 있습니다. 약수를 더 자주 많이 마시기 위한 요령도 생겨났다죠. 우리 마을에서는 항상 여름철이 되면 이 물을 뜨다가 백수도 하고 밥도 하고 체체 소화도 잘 되고 그래서 많이 먹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곡일리 주민 여러분, 더운 날 일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오늘 하루를 잠시 일손을 멈추시고 경로당에 오셔서 적당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모두 경로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달기마을 음식에는 약수가 빠지는 법 없습니다. 여름 기력 도도는 데는 약수 닭백숙이 그만이지요. 옛날부터 우리 마을의 달기 약수는 닭고기를 백숙을 해놔 놓으면 닭 비린내도 안 나고 그 다음에 기름도 안 돌고 옛날부터 닭백숙을 또 해놔 놓으면 음식이 소화가 잘 되고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닭백숙을 주 음식으로 할머니 뭐해요? 장떡 만들려고 꼬치 썰고 있지. 장떡이 뭐예요? 약수물 먹으러 오면은 장떡을 먹고 약수물 마시고 하면은 위장병에도 좋고 병도 건치고 좋아. 밀가루나 찹쌀에 고추장과 된장을 풀어 맛을 내는 장떡은 약수를 많이 마시기 위해 즐겨 먹기 시작한 음식입니다.
물이 많이 땡기라고 이 장떡을 해가 와서 장떡을 먹고 하면은 물이 많이 땡기야. 요즘 흔히 해 먹는 기름에 지진 장떡과 달리 진짜 떡처럼 쪄서 먹는 장떡. 잔칫날이나 돼야 지진 음식 맛볼 수 있었던 기름 귀하던 시절부터 내려온 음식입니다. 짭짜부리하게 잘 돼야 될 텐데, 그래 약물도 많이 마시고 또 이번에 복다름 하느라고 엄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겠지요. 잘 되겠지요. 잘 되겠지요. 예.